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영화인들의 관심 속에 지난 17일에 개막되었던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폐막되었습니다. 축전 폐막식이 어제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폐막식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로드철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폐막식에 초대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시상이 있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드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강릉수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축전 참가자들이 체류기간 격려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뒤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을 다고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종례 위협에 지지를 표시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영화인들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평양국제영화축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빛나는 조국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평양국제영화축전 깃발이 내려졌습니다.